이게 꼭, 이게 PC 환경이 지금 노트북 켠방밖에 못하니까 0시가 되면요. 이게 방송이 0시가 되면 항상 꼭 버벅거려요. 0시가 되면 항상 꼭 버벅거려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다시 보기를 나눠놨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대녀 김수훈이에요. 지난 주말에 한국사 능력시험, 벌써 43회 시험이 됐지만, 네. 저는 굳이 이렇게 집에서 뽑아서 분석을 하는 거지, 저는 제가 시험장에 가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굳이 이 한능검을 볼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미 졸업 논문을 통해서 인증을 했는데, 나는. 학위 논문 있어요. 학사 논문 있는데, 굳이 이걸 인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차피 제가 공무원을 할 일도 없고, 공무원 비하말은 절대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는 넘겨가시고요. 일단은 제가 문제를 지난밤에 뽑았어요. 지난밤에 뽑고, 아직 문제를 제가 보질 않았어요. 좀, 한번, 제가 초견으로 보면서 한번 그냥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한번 느껴보려고. 뭐, 전공자가 느끼기에는 일반인들이 보는 것보단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전공의자들은 아는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아, 물론 전공자들도 머릿속에 계속 그 기억을 리마인드 안 하면 일반인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 제가 이제 교육과정 우리가 앞세대잖아요. 저는 그 제가 1987년생이니까 중학교는 6차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였고 고등학교는 7차 교육과정 두 번째 세대였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없었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좀 감안은 해주세요. 솔직히 그리고 전공자들은, 이게 한능검이 고급이 50문제잖아요. 그리고 고급은, 수능보다 좀 어려워요. 고급은 수능보다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학 교양 수준이라서. 전공자들은 아마 또 70점 이상의 1급을 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고급에서 60점 이상이 2급 합격이고,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 모두 60점 이상이 합격이고, 상위 등급을 받으려면 7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물론, 전공자들은 뭐, 굳이 이 만점에 도전하는 뭐,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1급 이상이면 똑같거든요? 만점이라고 뭐, 특별하게 뭐, 어디 뭐 시험 가산점 나오고 뭐 그런 건 1도 없어요. 근데 저도 아마 만점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번 문제가 제주 고산리 유적인데 제주 고산리는 제가 교과서에 제가 배웠을 땐 교과서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민무늬 토기가 나왔대요. 민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인지 알잖아요. 이 청동기 시대 때 토기였기 때문에 이 청동기 시대의 특별전 제주도 유적이 자료에 나오기는 처음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도요 실제로 있었던 지명을 따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학자들이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문제 낼때 검토하거든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던 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농경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까지는 수렵이었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는 농경이거든요. 이때부터 농경이 시작돼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일단은 철제 농기구는 철기 시대 때 바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청동기 시대 때 농기구는 돌칼로 썼어요. 얘는 청동이라는 그 재질 자체가 대량 생산이 안 돼요. 대량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동굴이나 막집 거주는 구석기고, 명도전을 이용한 중국 교역은 이제 국가가 세워진 그 이후 시대고, 청동 거울과 방울 등을 제작하는 거? 잠깐만. 민무늬 토기? 그게 청동기인데.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인데 뭐가 내용이 바뀌었나요?
약간 지금 정답이 일단은 1번 빼고 1번 구석기고 1번 구석기 그리고 3번 명도전. 명도전이 이제 청동기 시대 이후거든요. 그 청동 거울과 방울. 이것도 청동기인데. 일단은 정답이 두 개일 리는 없어. 가락바퀴? 가락바퀴 정답 2번이에요. 민무늬 토기를 이제 신석기로 나오네요. 1번 좀 약간 문제 출제 좀 문제 지문 초대글 내용이 좀 약간 여기 초대글 요 초대글 요 부분 좀 꺼림칙하긴 한데 넘어갈게요. 자, 2번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한 설명. 자, 중국의 역사서인 후한서의 주체예요. 전한서하고 후한서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후한서 지문인데 현도의 북쪽 천리쯤에 있고 남쪽이 고구려, 동쪽이 음룡, 서쪽이 선비, 선비족이죠. 북쪽의 약수, 원래 예의 땅이다.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고 하면 이건 부여거든요.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남쪽에 고구려 있으면 이건 100% 부여예요.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낼 때 곽은 사용하는데 관은 안 쓴대. 사람을 죽여서 순장하는데 많을 때는 빈명가량이 된다. 왕의 장례는 옷갑을 사용하고 한의 조정에서는 언제나 옷갑을 미리 현도군에 갖다 두어 왕이 죽으면 그 옷갑을 취하여 장사 지내게 했다. 부여거든요. 자, 민며느리제는 옥저고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는 일단은 제천 행사가 제가 조금 그 제천 행사 조금 그 애매해가지고 네 대유정님 안녕하세요. 그 넘어갈게요. 일단은 신성구역인 소도에서 청우의 제사를 주관했다. 이건 삼한에 있는 그 풍습이고요. 음력간의 경계를 중개하는 책화라는 풍습 이것도 삼한이었을 거야. 읍군 삼로 군장, 이거는 부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여는 군장국가가 아니거든요. 부여는 군장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네, 영고가 정답이긴 했네. 내가 제일 잘 기억나는 그, 고대 제천 행사는요, 무천이라고 있어요. 동해에서 하는 거. 동해 그 강원도 북쪽 지역 한 금강산쯤 그 일대 하여간 거기에 있었던 나라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역시 역사신문 문제가 나오죠. 역사신문 문제가 나오고 그 가번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잠깐만 고분 벽화 특별전. 자, 북한의 예술가들이 모사한, 모사라는 단어가 있네. 강서 대묘 사신도, 그리고 무용총 수렵도 등의 고분 벽화 수십 점이 전시가 된다. 안악 삼호분 등 가시대의 무덤 양식인 구이식 돌방 무덤의 실물 모형도 함께 전시된다. 자, 북한이래요. 북한이고, 뭐, 안악 3호분. 이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북한에 안악 3호분 있으면 고구려거든요? 고구려인데? 일단 문화유산. 정답은 3번이래요. 3번인데, 이거는, 약간 그 불상 이거는 불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사 파트 중에서 좀 짜증났던 것중 하나가 미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면 좀 뭔가 재밌었을 텐데, 한국 미술사라는 수업이 있었다? 3학년 2학기 때 한국 미술사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수업에 응용이 되는 거냐면요. 2학년, 그러니까 단국대학교 기준이었어요. 2학년 2학기 때는 고고학이 나와요. 2학년 2학기 때 고고학이 나오고, 3학년 2학기 때 한국 미술사가 나와요. 근데 이 한국 미술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미술이면 되게 여러 가지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근현대 시대의 미술이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세 시대의 미술까지는 죄다 불교 양식이에요. 불교 미술이라는 거죠. 저는 성당 다니죠. 뭐 불교 미술이 뭐 재밌었겠니? 그렇단 얘기예요. 하필이면 그 불교 미술사를 수업하는 선생님은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명예교수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단국대학교 대학원 주임이셨어요. 대학원 주임이셨고요. 네, 넘어갈게요. 자, 4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좀 옳은 것은? 정월에 윤령을 반포했고, 네, 삼국사기 지문이에요. 처음으로 관리대에 공복을 제정했다. 붉은빛과 자줄빛으로 등급을 표시했다. 4월에 이찬 설부를 상대등으로 삼아 나라이를 총괄하게 되었다. 자, 상대등 나왔어요. 상대등 나왔으면 이거는 신라 얘기예요. 그 신라의 그 귀족들 하는 그 회의 있죠. 화백회의. 그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그 안건은 의결되지 않는다는 그 강제로 만장일치를 권장하는 그 화백회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시켜서 그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게 화백회의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정권에 압력을 넣어서 반대를 못하게 만드는 게 화백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찬 김철부를 상대등으로 삼았어요. 김씨죠? 당시 신라 왕족은? 지금의 재상과 같다. 그러니까 신라 그 관등이 17관등인데, 1관등 이벌참부터 17관등 조위까지 있어요. 그리고 2관등이 보통 이찬이에요. 근데 그 관등은 관등인 거고요. 그러니까 관등인데 관등 말고 관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대등은요, 이찬 이상의 관등인 사람한테 맡겨요. 이찬 이상의 관등한테 상대등을 맡겨, 보통. 그리고 보통 상대등은 권력이 좀 어느 정도 있죠. 자, 그리고 윤령을 반포한 왕이에요. 신라 버풍왕이에요. 그 김원종이고 이름은. 그래서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시킨 거는 버풍왕의 아빠인 지증왕이었죠. 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물건을 가졌다는 그 지증왕이 우상국을 복속시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건을 가졌던 역대 인물이래요. 뭐, 직접 확인할 길은 없어요. 뭐, 당시에 그, 삼국사기의 그 묘사가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참고로, 김부식은 신라 왕실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풀렸을 거야. 그 지증왕이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부풀렸을 거고, 그, 체격이 엄청나게 컸고, 체격도 컸겠어요? 모든 게다 컸지. 그 물건도 컸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짝이 안 맞아서 장가를 못 갔다는. 근데 어떻게 용케 아들을 낳았어요. 장가를 갔어. 그 체격이 큰 왕으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버풍왕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어쨌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 얘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칠불활금 국사를 편찬한 건 진흥왕이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4번이죠. 자, 그리고 5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탁을 건립했다. 제가 3학년 1학기 때 자료로 보는 한국사 그 수업 배울 때, 그때 그 삼국유사 연구했던 선생님이 수업을 했거든요. 지금 아마 단국대 계실라나 모르겠다? 차광호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근데 나한테는 선생님이었는데, 나보다 좀몇살 형한테는 그냥 형이었던 거야. 뭐, 그런 사이였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선생님이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수업 시간 때 맨날 그 자장이라는 그 법사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장이라는 스님의 얘기가 나온 거야. 계속 그 자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중국집을 가고 싶어지더라. 그 당시 내가 학교 앞에 있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신승관이라는 그 중국집 전화번호를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막 배달음식이 학교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때였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편의점에서 컵라면도 못 파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자장법사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이 세워졌다는 거. 당시에는 자장이 표준어였어요. 지금은 자장하고 짜장 둘다쓸수 있죠. 그 표기법 바뀌었어요. 국립국어원에서 일했던 어떤 아는 누나가 알려줬어. 자, 5번 문제 갈게요. 자,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나온 얘기예요. 고령군의 지산동 고분에서, 고령하면 그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만나는 데죠. 옛날에는 그 고령쯤부터 광주대구고속도로가 그 광주 방향으로는 그 길이 좁아졌었어요. 완전히 그 국도 같은 길이었어. 옛날에는 그랬었고, 그 발굴 조사 중에 그림이 새겨진 직경 5cm 가량의 토제방울 한 점, 고분호, 화살촉 등에 대한 유물이 출토됐다. 이진 아시왕을 시조로 이 지역에서 발전한, 네, 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 고령에서 뭔가 유물이 나왔어요. 고령은 가야의 그 유적 지역이에요. 금관가야는 김해고요. 그 고령가야 아니면 대가야가 이 고령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대가야로 봐요. 왜냐면 금관가야하고 대가야가 여섯 가야 세력 중에서 강한 세력이 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기가야연맹은 주로 대가야였어요.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합병이 되죠. 그래서 그 금관가야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혜의 증손자가 그 유명한 김유신이에요. 증손자가. 그리고 그래서 김구혜, 김무력, 김서현, 김유신 이렇게 족보가 내려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5번은. 그래서 배점도 1점이었어요. 아, 그리고 문제는 그각 문항마다 배점이 전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배점은 1점, 2점, 3점 이렇게 있어요. 그 수능하고 똑같죠? 그거는. 자,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이난이라는 연호를 내세워서 당과 대등하다는 의식을 표방한 발해의 제2대왕 대무예였어요. 대무예. 그 KBS 사극 그 대조영에서는 무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사신과 국서를 보내서 교류를 시작했고, 이제 낙랑군을 몰아낸 거는 고구려 이천왕이고요.
남부여로 바꾼 거는 백제 그 성황이고요. 그리고 장문휴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 당나라 등주는요, 그 산동반도,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등주가 중요했던 이유가 이게 한반도하고 그 당나라하고 교역을 할때 당시 항구가 등주에 있었어요. 지금은 인천공항에서 그 산동반도 갈때그 비행기는 그 위해라고 있어요. 위해라는 그 공항에 딱 내려요. 그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그 동방항공 타면 그 산동반도 위해로 갈수 있거든요. 저는 동방항공, 남방항공 다 타봤어요. 동방항공은 산둥 갈때 탔고, 남방항공은 상하이 갈때 탔고. 근데 사실 중국 한 번은 더 가보고 싶어. 제가 임정로드 한번 풀코스 해보고 싶어서. 자, 그리고 삼성 6부에 중앙 광재 정비는 한거 맞고요. 오경 15부 62조였죠? 상경 용천부. 상경 용천부로 천도한 거는 무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문왕이에요. 문왕 때 상경 용천부로 천도를 하고, 그 전까지는 대조영이 시작했던 동무산이 도읍이었어요. 자, 7번 문제. 흑치상지 얘기가 나오네요. 백제 부흥운동 지문이네. 좌우에 10명과 함께 적을 피해 본부로 돌아가 흩어진 자들을 모아 임존산. 임존성이에요. 임존산에 있는 임존성을 지켰어요. 이제 충청도 가면 그 공주하고 부여 사이에 그런 성들이 있어요. 그 공주에는 웅진도독부가 설치가 됐고. 자, 이제 목책을 쌓고 굳게 지키니까 열흘 만에 귀부환자가 3만 명. 소정방이 병사를 보내 공격했는데 흑치상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아 싸우니 그 군대가 패했다. 흑치상지가 본국의 200여 성을 수복한 소정방이 토벌할 수 없어서 돌아갔다. 자, 황산벌 전투 직후에 있었던 얘기죠.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대군이 결국은 승리를 하죠. 그 뭐냐 몇 번을 좀 지기는 했는데 그 5천 결사대를 결국 숫자적으로 우세한 5만 대군이 이길 수밖에 없었어. 그랬는데 5만 명의 대군이었는데 그 이제 그 다음에 황산벌에서 신라하고 이제 사비성 근처에서 만나요. 18만 명의 대군이 사비성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제 의자왕이 부소산을 통해서 웅진성으로 달아나요. 근데 이때 삼천궁녀가 부소산에서 도망을 못 가요. 전 부소산 올라가 봤어요. 근데 볼 거는 별로 없어요. 부소산에. 그 부여 터미널에서 좀만 걸어가면 나와요. 그 부여의 유적 부여에서 부소산만 갈 거면요. 부여 박물관하고 그러면 그냥 그 부여읍에서 좀 걸어 다니기만 하면 돼요.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때 소정방은 그 백제 부흥군을 토벌을 못 했는데요. 그 돌아갈 때는 그 고구려 평양성 들렀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쳐서 토벌하지 못했으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개소문한테 졌지. 가 제도에 대한 설명. 설계도 신라 귀족 가문의 자손이었고요. 가까운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각각 자신의 뜻을 말했다. 사람을 등용하는데 신라는 골품을 따지죠. 진대법은 고구려고요.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복이 붙는 지략을 떨쳐 특별한 공을 세우고 싶다. 고관대작의 옷을 갖춰 입고 천자의 곁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 자, 원성왕이 인재 등용제도를 제정한 건 독서 3품과고요. 쌍기권유로 실시된 건 고구려 과거 제도고, 그 권문세족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시행된 거는
고려 말 다른 시대고요. 정답은 5번. 집 크기까지 규제가 있었어요. 일상생활 다 규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 관직에 올라가는 관등도 제한이 있었어요. 관등도 제한이 있어. 자, 글을 작성한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사실로 모르는 것은 나이 12세에 중국을 건너왔는데 10년 안에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 말하지 마라. 그래서 6년 만에 빈공과에 합격했어. 자, 빈공과. 빈공과는 중국의 그 중국 당나라 때부터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과거 제도가 있었는데 이 빈공과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들을 위한 시험이었어요. 중국에서 지은 글을 모아 개원필경집 일부 20권을 비롯한 시부표장 등에서 28권 소장과 함께 올리긴 했다. 시무28조 고려 최승로고요. 원광이 세속 5개 제시한 거 원광법사는 그 중국 수나라 시절의 스님이에요.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오른 건 이 앞시대고 김음돌의 반란 역시 그 앞에고 정답 4번 원종과 애노의 난 사벌주에서 봉기를 했죠. 그리고 이 사벌주에서 그 아자개가 아자개가 있죠. 사벌주에 그 유명한 아자개가 있죠. 견원의 아빠. 자, 그리고 10번 문제까지 하고 제가 잠깐 여기서 좀 끊을게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신문왕 2년에 세워진 것으로 국보 112호로 지정된 쌍탑 중에 동쪽 탑, 동탑 서탑. 삼국 통일 이후 조성된 석탑의 양식. 그리고 지붕돌, 몸돌 등의 각 부분이 여러 개의 석재로 조립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무왕의 유업을 이어받아 아들 신문왕이 완공했는데요. 일단은 10번 정답은 1번이고요. 1번. 어느 절인지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사진이 이건데요. 그 2번은요. 2번은 불국사. 2번 불국사고 4번이 이건 목탑은 아니야. 석탑이야. 그리고 3번 모르겠고 5번은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자, 뭐 이런 문제를 3점짜리를 매기냐.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네, 여기까지를 그 1부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제한 시간은 이제 50분인데 아니 1시간인데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하느라 제한 시간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뭐 그렇게 1번부터 50번까지 제한 시간 안에 풀고 정답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다시 보기 제목은 한능검 고급 43회 그 분석 1부 1번 10번